안녕하세요. 오늘 한국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. 한국에서 한 명, 꽝남에서 한 명, 호치민에서 두 명, 이렇게 네 명이 와요. 뭐 1분 뒤면 도착한다더니 아직 안 오고 있네. 그 중에 알탕님도 오시고요. 꽝남 땀끼에 땀끼 상혁 유튜버님도 오십니다. 그래서 오늘 즐거운 자리가 될것 같고요. 왔다. 저왜 지나가? 아니, 몇 번을 왔는데 지나가냐고. 저기 왜 지나갔어? 와이파이? 파운이요? 얼만데? 400만 동? 1년? 1년 와이파이 400 몇십만 동이래? 20만 원이 넘네, 1년 와이파이가. 어? 660만 동? 그러면 35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네. 벌써 1년 됐나, 여기 온 지? 와이파이 직원인가 봐요. 벌써 1년 됐나 보네. 아, 드디어 도착했네요. 야, 오느라 고생했다, 야. 안녕하세요, 형님. 반가워요. 야, 오느라 고생했어. 아, 정말 안녕하세요. 멀지? 몇 시간 걸려서 오는 거야, 여기를? 저는 이제 호치민까지 17시간. 호치민에서 이제 여기 같이 온 거죠. 그럼 23시간. 그 정도 걸린 거 무슨 한국에서 오는 것보다 더 걸려, 시간이. 와, 미쳤다, 미쳤어. 큰일 났는데, 여보? 뭐 엄청나게 싸갖고 왔는데? 야, 진짜 소주 두 박스 가져왔냐? 미쳤네. 내일이 아내 생일이라서 오늘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뭘 많이 가져왔어요. 뭐 가져온 건데? 와, 킹크랩이네. 엄마. 아니, 지난번에 우리 그, 전보라면 먹방 할때 5kg 쏜다 그러더니 진짜 갖고 왔네. 야, 시기 친구 대단해. 엄청 큰데? 이거 손 다치겠다. 장갑 끼고 해야 되겠는데? 다리 부러져. 아, 크다. 네 마리야? 바닥까지도 있네. 쪄서 왔구나. 쪄서 왔는데 이제 여기 데펴 먹어요. 이거 뭐 아까 걸렸다며? 걸렸다며? 네, 공항에 잡혔어요. 어떻게 가 빼고 빼온 거야? 100만 동 줬다고? 화산벌레. 미치겠다. 회도 가져왔어? 야, 이거 연어고 이쪽은 뭐냐? 광어, 연어, 숭어. 숭어. 큰일 났다, 오늘. 오늘 소주 두 박스 먹어야겠는데. 술꾼들 다 왔어요. 우리 알탕도 오고. 참치도 가져왔어? 아니, 지난번에 참치 잔뜩 가져와서 우리 잘 먹었거든. 야, 배꼽살이네. 도토리묵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. 야, 도토리묵 또 왔는데? 큰일 났는데, 도토리묵 또 왔는데? 야, 김치도 이렇게 가져왔어? 종류가 많은데, 김치 종류가? 16kg, 14kg. 종류별로. 수박은 많이 냈을 것 같은데. 여보, 김치 많이 가져왔는데? 네. 저기 김치 많이 담갔잖아. 김치, 흰김치란 말이야. 아, 김치구나. 한 가지가 아니에요. 종류별로 두 가지 부자 됐네, 김치 부자. 소주 하나 갖다 올게요. 그래. 뭔데? 몰라요. 이거야, 여보, 여기. 타투. 문신했네. 문신했어. 어? 바로 문신했어요. 큰일 났습니다. 조직 폭력하러 가야 되겠어요.
아니 개 찔려고 킹크랩 찔려고 코코넛을 넣었고요. 여기에다가 육수 야자수를 또 넣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개를 찐대요. 오늘의 요리사는 우리 알탕형. 아 이렇게 해서 개를 찐다고. 네. 야, 새로운 방법인데. 야 이거 무말랭인데? 무말랭이 뭐 고사리. 고사리도 있다고? 아 이거 고사리구나. 아이고야 우리 병산 이장님 또 나물을 이렇게 보내셨네. 어우 나물 이거 네모 왔어요. 한참 먹겠는데요? 야 우리 이장님한테 또 이거 지난번에 나물 보내주셔서 엄청 잘 먹었는데. 이거? 물에 담그면 돼. 물에 담그면 커져. 그래서 요리하는 거. 아 알려줄게 내가 할 때. 잘라도 그 비 뭐 물 들어가면 안 돼. 물 없는 데다가 놔야 돼. 아니 무슨 눈 뜨자마자 술이냐고. 연술인 것 같아요. 어? 야, 눈 뜨자마자 술이라고? 야, 잔에도 먹어? 어, 예. 잔을. 잔을 받아놨는데? 야, 사장님. 야, 짜장면. 짜장면 만들었어? 베트남에서 먹는 짜장면이야. 면이 어떤 면인지 모르겠다. 쌀면인가? 이거 맛있는데? 면 맛있지? 어서 먹을만해? 맛있어? 응 맛있어. 아 맛있답니다. 딱 그냥 30분 만에. 야 우리 아내 은근 대단하다니까. 마누라 사랑하면 별로 찔려고 하던데. 그렇습니다. 그럼 잘해. 잘하기 잘해. 소통방에 음식 사진 올라오는 거 던지면 거의 한 90% 만들어. 그러니까 한국 갈 일이 없는 거야. 아, 나 미치겠어. 뭐 안 해주고 그래야 한국 가고 그러는데. 아, 늦은 오후고요. 한 4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. 아이고 우리 타오잉 건강해졌어요. 에이 험나이 경석이 얘기 안고 우리 지수 안고 있네. 아이고 송악한 놈들 봐. 아이고 하루 종일 물장난이야. 아 그리고 술상이 차려지고 있어요. 오늘 아내 생일이라서 이 넓은 데다가 넓은 잔디밭이 전부 오늘 술상이네요. 오늘 술자리 크다. 어? 큰일 났습니다. 어 큰일 났어. 우리 초대 친구들 빨간색이에요. 물 마셔요. 어, 잘 아통 찜이네. 머리 떨어졌어. 치킨. 여기 냉채 이거 맛있어요. 이거. 너 뭐야? 너 뭔데 자꾸 툭 치는데?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옆으로 개걸음 걸으면서. 응? 자, 오늘 안주가 뭐 과일도 있고요. 해파리 냉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어, 케이크, 조각 케이크도 있네. 여러 개 있네. 지수도 왔어. 향수도 오고, 지수도 오고. 쭉먹 신력. 아내 생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요. 제 아내는 25살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내.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생일 선물 받고 있어요. 우리 땀기상의 호식이. 아유, 이야, 저 100만 원 줬습니다. 아,
진짜. 지금 주세요. 야, 여기 또 부부 사이 몰래 몰래 또 주는 거지. 싱어이. 입술을 빨간 거 발랐어, 싱어이. 제가 베트남에서 와서 본 우리 소녀 중에 가장 착한 소녀입니다. 집에 가? 내 이름 공검사예요. 싱 집에 가? 다음에도 와요. 우리 여기 살아요. 3개월. 3개월 살아? 싱 용돈 줘, 이거 용돈. 줬어? 줬어요. 아래도 맞지? 되게 돈어가 얼마나 여기도 많아. 괜히 그냥 목표 아래 찾았어. 찾았어? 아, 괜히 줬어. 야, 다시 줘. 다시 줘. 아, 저 돈 쓸 일이 없어서. 네, 자기 집에서 안 쓸 거예요. 안 했어. 빌려주지 말고 써. 가나? 아, 오늘 애들 올라간다 그래서. 땅키 사장님은 하루 더 있다가 가고요. 알탕님하고 경석이하고 호식이는 오늘 가고요. 뭐 와서 술만 먹다 가잖아. 야, 며칠 있다가 돼지 한 마리 잡아먹자. 돼지 한 마리 잡을 때 또 한 번 와야지. 돼지 잡아가지고 뭐 구워 먹고 살만 먹고. 가격 듣고 깜짝 놀랐네. 가격 얼마래 돼지? 100kg에 30만원? 100kg짜리. 100kg짜리? 괜찮네. 가격도 싸고. 돼지 한 마리 구워 먹어야지. 그건 뭐, 그거 잡으면 뭐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잘 먹을걸. 그죠. 여럿이. 남을걸? 남죠. 며칠 먹어야지. 그 큰 그 가마솥 같은 거 있으면 걸어놓고 이 푹푹 끓여서 뭐 파 좀 썰어놓고 해서 먹으면 좋은데. 가마솥 어디 구할 데 없냐? 어디 그 중고상 없냐? 중고주방? 한번 알아볼게요. 큰 거 가마솥 하나만 알아봐줘봐. 돼지 한 마리가 넣고 삶아 먹게. 아니, 나 원래 소대가리 좀 삶아 먹고 싶어가지고. 소대가리 넣을 만한 솥이 없어. 호치민 가자 그러는 거예요. 봐, 호치민. 안 돼? 안 돼. 동네 지켜야 돼. 네. 오삼촌네는 하루 주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? 가고, 싱은 한 3개월 여기 와 있는다대. 오면 뭐 와서 잡일도 좀 해주고 지수도 봐주고 하면 용돈 또 벌이 되지. 하루 가니까. 네, 내일 아침에 가요. 자주 만나. 아직 베트남에 있으니까. 또 야, 아쉽다. 뭐 금방 지나가. 한 이틀 씨. 뭐 녹았어요? 녹았어. 한 것도 없고. 술 너무 많이 먹었어. 술 너무 많이 먹었지. 빨리. 네, 바이바이. 잘 가, 싱아이. 야, 자기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왔네, 안변에서. 한 2시간 이상 와야 되는데. 아, 착해. 엄청 순수하고 착해. 뭐야? 저 중국 사람 누구야? 중국 사람. 중국 사람 같아. 니아오. 저기 가면 한 4시간 정도 도착할걸? 야, 얼른 출발해. 먹었습니다. 조심해 가. 또 만나자고. 네. 형님 다음에 뵐게요. 야, 소가 술 조금 줄여야 된다, 우리. 네. 술 좀 줄이고. 야, 호시가, 호치미가 술 조금만 먹어. 석이 좀 살려줘. 아니요. 너는 괜찮은데 석이가 문제야. 자, 조심히 올라가고. 또 만나. 렛츠 고. 조심히 올라가. 잘 가. 한 4시간 반에 올라갈 거야. 4시간 반.
아, 이렇게 또 반가운 분들이 가셨네요. 뭐 안전하게 또 갔으면 좋겠고요. 나가서 심심해? 심심해. 왜 심심해? 여보 내가 있잖아. 응? 여보 내가 있잖아.